자기야, 나 현금이 5만 원 있는데 그거면 되겠지? 안 되지. 그늘에 있던 건가 봐요. 그러면 또 뒷길에 가 있으나? 안녕하세요, 블루입니다. 아니, 저는 그런데 별로 갈 생각이 없었는데요, 솔직히. 왜 그러냐면 하도 그 600마지기가 유명한 곳이라 많이 알려진 곳이라서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을 별로 가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차를 운전하고 가다 보면 목적지에 빨리 가려고 늘 고속도로만 달리다가 오래간만에 이렇게 지방도로를 달리니까 풍경도 볼 수 있고 참 좋습니다. 오래간만에 좋은 정취를 느끼면서 운전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여행의 묘미가 아닐까 싶으네요. 제가 많이 다녀봤지만 여기는 처음이네요. 꽃이 만발했습니다. 여기는 어디냐면 600마지기입니다. 사람들이 참 많아요. 반갑습니다. 네. 여보, 저요. 시원합니다, 여기는. 예.
이게 풍력, 이게 돌아서 전기를 만드는 거야? 추워요, 추워. 깔깔이 입어야 되겠어요. 근데 이거 불 켜야 되네. 해줄게. 배고파요? 아니. 조금만 깨가 먹었잖아. 은근히 해서. 뚜껑 덮을까? 그러면 더 좋겠지? 응? 있어요? 있지. 이거. 이거는 이 뚜껑 있는. 얼마나 좋아. 나 생각보네. 빵을 많이 먹어. 빵 자꾸 먹었는데. 거기다가 안 먹다가 믹스 먹어서 그랬는데. 응? 믹스 먹어서. 일단 믹스. 응. 일단 여기 도마 여기다 놓고. 또 신랑 힘들지도 모르니까 한 잔. 어우 좋네. 이런 상황이 또 그게 이게 참 좋은 거 아니에요. 어? 좋잖아 분위기. 응? 이거 젓가락. 어 그거 여기다 넣어놔야 돼. 어 이거 다 없네? 응, 젓가락도? 다 이 그래도 잊어버리려고? 아 여기다만 놓고 쓰는데 뭘 잊어버려? 잊어버릴까 그러지. 아니 그렇게 왜 잊어버리냐고 여기다 넣어놓고. 언니 자기가 잘 잊어버리니까. 구멍 막힌 거죠 이거? 그러니까. 오 탐난다. 탔어? 탔어. 엄청 맛있겠다. 응? 엄청 맛있게. 수저 넣을 거예요? 왜? 열어볼까 여보? 응? 여기 옆에 닫고 뒤에 열어볼까? 내가 열어봐? 응. 자기가 열어지 이거. 난. 아 이게 근데 뭐 있네. 자기가. 아 그거? 옷가방 여기 위에다 올려놓는데. 이렇게? 응. 한번 열어봐가지고 엄청나면 다시 닫아. 엄청나? 생각보다 안 그러잖아. 아우 신나. 어유 여보 여보. 닫아야 되겠다. 아유, 멋있긴 엄청 멋있는데. 어? 멋있긴 엄청 멋있는데. 풍경은 멋있는데. 이거 뜯었네. 달달달달달. 이거 들어보니까 짱 봐. 이거 뭔데? 우리 깔깔이. 아유, 딴 사람들. 아유, 노인네 고생 많으시네. 그러겠는데. 또 소주 어? 한잔 하려면 여보. 저 모습 좀 봐라. 내 일이 기어 다녀야 되겠나? 응? 여보. 응? 소주 한잔 하려면 그 정도 소주는 해야지. 아, 이거 미쳐왔네. 저거라나. 응? 어? 근데 차무에 안 들어간다며. 응? 어? 지하에 안 들어간다며. 주차장에. 그러니까 문제지. 꺼졌구나. 아 바람에. 응. 귀시 와요. 싶다요. 귀시 와요. 자기 조심해라. 응응. 아야 괜찮아요. 뭐 내가 일부러 갔다는 거. 아니 큰일 올라. 자. 600마지기에서 한잔 합시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도. 운전해 나. 운전이야 뭐 섞어가면서 서로. 머스타드가 있어요. 짜. 그냥 먹어도 짜지. 잘라줘? 그냥 먹어? 잘라야 돼. 잘라야 돼? 짜. 짜. 응. 짜다 짜. 어우 야채 있어야 될 정도야. 이렇게 네? 짜게 해? 그러면은 샐러드죠? 문 좀 열어주시오. 아까 이. 이거는 이 정도 열면 돼. 확 열어도 돼. 왜 그러냐면 어? 여기 닫아서 확 열어. 그리고 바람이 죽으면 좀 죽었어.
찐빵 살을 뜯어서 같이 먹어. 이게 식빵하고 먹어야 되겠네. 식빵. 식빵 한쪽 구워줄까? 어? 근데 배부르잖아. 자기 생먹도 없는데. 식빵하고 먹으면 좀 덜 저게. 자기야 이거 있잖아 소주 열무김치에 먹어도 좋은데. 열무김치 갖고 왔는데. 꺼내줄까? 열무김치에다 먹어도 되는데. 그 옛날에 막내라던 사람들이 김치에 술을 먹지. 뭐야? 빵을 그래도 하나 구울까? 구워볼까? 식빵? 그냥 빵도 많은데. 아니 그건 다르니까. 식빵 구워줄까? 응? 응? 여기다 해. 여기다 쏘 응, 내가 해줄게. 여기다 올려. 응? 올려. 좋지. 아 이렇게 해야 좀 들짜겠다. 아씨. 식감도 좋고. 다 갔어? 사람들? 꽃밭에 사람들 없어? 다 있어? 옛날에 저 길 따라서도 차 세워놓고 막 그랬을 때는 지금보다 낫긴 낫었겠네. 응? 거기서 이쪽, 이렇게 그지? 저쪽으로 바로, 쳐다보니까 응? 바로에? 응. 그 쳐다보고 납작 만두? 응.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 근데 다 그런 것도 배부른 거야 결론은. 그지? 난 벌써 배불러. 그러니까 진짜 우리같이 먹는 거 볼품 없이 먹는 사람 없을 거야 캠핑하면서. 이곳은 그러니까 여기서 차박한다는 거는 순전히 저 화장실 때문에 어? 여기서 하는 거고. 내가 보기에는 나도 오늘 초행이라 그랬지만 저 언덕 저기도 괜찮고 헬기장 그런 데다 그냥 혼자 지내는 거야. 그냥 헬기장인데 혼자 아닐 것 같아. 다른 사람도 될 것 같아. 또 들어왔을 것 같아. 나는 다음에 이제 요 오늘은 초행이라 또 와? 어? 또 와? 하긴 아니? 여기 차 올라오니까 또 올 일은 없을 것 같긴 해. 나는 그렇게 말하니까 그냥 말문이 확 막힌다 내가. 가슴이 답답해지는 게. 고구마 100개 먹었어? 아니 만약에 온다면 구태여 나는 여기 주차장 여기 지금 물이 있는 자리가 이게 좋은 1호야? 자리야. 명당 1호. 그런데 여기가 아니고 왔는데 누가 나간 거야. 내 스타일은 저 위에 올라가서 저 위나 헬기장 거기다가 차 버티고 있는 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골로 가. 뭐 할 건데 갈래? 뭐? 내가 방금 뭐 할 건데? 곰들이는 안 켜? 보여드리겠습니다. 거기 치워줘? 아니, 치워줘 여보? 여기도 넣어주세요. 복잡할 거 없습니다. 여기다 넣으세요. 자, 짠. 짠. 여러분. 보시죠. 보세요. 어우, 바람. 우와. 정신이 번쩍 난다. 이 바람을 어떻게 전해드리지? 이야. 추워서. 추워서 그만 닫겠습니다. 야, 바람 진짜 정신없이 그래. 아유, 이렇게 하고. 오우. 이 추위 어떻게 있어. 그지? 까까리 입어, 여보. 까까리 왜 가져왔어? 까까리 꺼내줘? 어우, 닫아야 돼. 어우, 추워. 어우, 추워서. 자, 자, 이것으로서 오늘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자기도 이거 먹어? 아니야, 그거 달잖아. 너 과일이? 과일.
그렇게 달지 않는데? 자기는 뭐죠? 그거 커피 카누. 아, 자기 카누 먹을 거야? 이게 그러면 왜 거기다가 카누 저기다 타면 되지. 차로 다니면서 여행하는 짐 보니까 짐이 좀 아닌 것 같은데 모르겠네요. 안개가 막 비처럼 날아가는. 자기야, 물 많이 보죠?